이제 내리고기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. 꽃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꽃차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 어느 부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마지막 보관할 때 병에 담아둘 때 꽃차에 수분이 남아 있는지 수분을 체크하는 과정이에요. 자, 그 과정은 먼저 이렇게 팬을 완전히 식혀요. 지금 팬이 완전히 식었거든요. 팬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뚜껑을 한번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. 그 뚜껑을 닫아주었을 때 여기에 이제 온도 조절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온도 조절기에서 불이 처음에 온도를 올렸을 때 불이 딸깍하고 들어오는 시점, 지금 불이 들어왔거든요. 불이 들어왔는데 딸깍하고 불이 들어온 시점에서 팬이 지금 이제 따뜻하게 데워질 거예요. 꽃차는 뭐 증제, 찌는 방법, 건조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덮는 방법,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마지막 어느 방법으로 해도 마지막에 수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꼭 거쳐야 돼요. 이제 팬에 불이 꺼지고 팬이 뜨겁거든요.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수분이, 만약에 꽃차에 수분이 있으면 여기에 수분이 이렇게 쫙 끼어요. 수분이 없어요. 만약에 이럴 때 수분이 보이잖아요. 그럼 다시 재빠르게 고온 덮음으로 해주세요. 고온 덮음 한 서너 번 해주면 아마 수분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수분이 없는 걸 확인하고 병에 담아 두시면 되겠어요.